광주를 떠들썩 가게 만든 화제 음식이 있다는 한 가게. 별난 맛 찾아온 손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어떤 메뉴가 화제인 거예요? 딱 보시면 입이 딱 벌어진 메뉴입니다. 양도 많고 비주얼도 끝내주는 그런 메뉴입니다. 저기 오시는데요? 오세요. 위풍당당하게 등장하는데 만두 아니에요? 만두? 박수 만두를 맞춰. 엄청 시키셨나? 와, 몇 인분의 만두를. 등장부터 우와. 심상치 않더라니 이야. 탑도 아닌 곳이 뭘 이렇게 높이 쌓아 올렸을까요? 층층마다 다양한 조개를 맛볼 수 있는 8단 조개찜입니다. 조개찜이요? 8단 조개찜이요? 와. 근데 이렇게 높게 쌓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8단. 와, 짱이다. 이야.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착한 조개찜 등장이요. 공든 탑이 무너지랴 무려 8단이라는 어마어마한 높이로 시선을 압도하는 조개찜. 뚜껑을 열면 가장 먼저 우리를 반기는 건 아삭한 콩나물과 부추가 아니고요. 그 속에 숨은 키조개입니다. 키조개 일단요. 키조개를 맛봤다면 다음 타자는 홍합 중에서도 큰 크기를 자랑하는 그린 홍합인데요. 이런 게 있어요? 안에 가는 쫄깃한 맛이 일품인 가리비가 뜨거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좋죠. 으자스가. 그다음 새색시 마냥 수줍게 모습을 드러낸 조개는 바로 담백한 개조개. 아, 이름 개조개요. 거꾸로해도 개조개.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조개들 동죽과 모시 조개까지 합세하고요. 와. 날것으로 먹을 수 있는 생압까지 바다의 대표 주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야, 이건 뭐 보기만 해도 그냥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요. 오. 여기서 끝이 아니지요. 그 다음은 누구나 좋아하는 고기 만두. 진짜 만두. 그리고 마지막 순서는요. 네. 아니 이건 또 뭐래요? 무슨 용도? 이 맛있는 조개 국물에 칼국수가 들어가면 이게 8단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요 뽀얀 국물의 정체는 우와. 조개 국물이란 말씀. 7단까지 각층에서 떨어지는 조개 육수가 아래로 떨어져 칼국수 국물이 되는 건데요. 아이디어가. 칼국수가 또 다른 별미. 어머머머머, 조개에 칼국수까지 손딸이 휘겄다. 좋네요. 이 집 괜찮네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래요. 예? 네? 끝이 아니라고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다음 음식들이 등장하는데. 아니, 자리가 없는데. 지금 뭐예요 또? 따끈따끈한 국물 한 입이면 기운이 절로 솟아나는 보양쉐. 오, 고기? 오리 고기를 끓여낸 시원칼칼한 오리탕은 기본이요. 아, 역시 광주인가요? 오리탕을 필두로 각종 밑반찬이 에? 함께 나오는데. 아, 밑반찬이라면서요? 주인장이 네. 청성껏 튀겨내는 이 음식 다들 아시겠죠? 네, 좋아요. 아유, 소리만 들어도 행복하시죠? 사랑해요. 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새콤달콤한 소스까지 얹으면 언제 먹어도 맛있다는 탕수육 완성! 역시! 다음은 앞뒤로 뒤집어가며 예쁘게 구워낸 부침개입니다. 부침개까지. 그리고 밥도둑계의 1인자 간장게장 빠질 수 없겠지요. 게장이 나오고요. 눈을 사로잡는 음식은 계속되는데요. 와, 도대체 언제까지 나오는 거죠? 몇 이거 가지예요? 다 먹으려면 배부르겄다 배부르겄어. 집에 못 가겠네. 와. 상을 꽉 채운 음식을 보니 코스 요리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너무 다양해가지고 무엇을 먼저 먹어야 될지 가족들과 같이 와서 먹으면은 정말 맛있는 조개찜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조개찜을 먹으려면 10만 원이 넘어야 될 텐데 넘어요? 이곳 같은 경우는 8단 조개찜에다 더불어서 밑반찬까지도 푸짐한데 5만 5천에 이 모든 걸 먹을 수 있다는 게 진짜 가성비가 진짜 최고라고 생각해요. 이야, 말이 안 되는데? 푸짐한 양에 가격까지 저렴하니 자주 찾게 된다는 손님들. 우와, 대박. 호동통 살이 오른 조개 한 입이면 그 맛에 푹 빠진답니다. 5만 5천. 잘 익은 조개의 황홀한 자태에 나도 모르게 마음을 빼앗기는 건 시간 문제. 쫄깃한 맛을 놓칠세라 입에 넣기 바쁩니다요. 모시조개랑 번죽은 이렇게 먹어야 돼요. 아우, 젓가락으로 한 입에. 조개로 배를 두둑히 채웠다면 오리탕으로 속을 달래 주세요. 이야, 든든하게요. 네네네, 잠시 쉬어가도 좋습니다. 맛있겠어요. 다이어트 걱정도 잊게 만들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 계속 되니까요. 탕수육도 두툼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퍼주는 주인장의 인심에 취향 따라 골라 먹기만 하면 된답니다. 꽉찼나봐요. 자,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요, 손님들이 이곳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제철 맞은 조개로 가득 채운 팔단 조개찜 때문이겠죠. 갓 잡은 그런 맛, 종류도 되게 다양하고 신선하고 부드럽고 되게 좋아요. 원래 조개찜을 빌어서 싫어하는데 여기는 비비지 않고 산뜻하고 손이 가니까 더 맛있어요. 계절에 따라 제철 맞은 조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수족관에 그냥 여기 있는 조개들이 매일 아침 서해에서 들어온 조개들입니다. 서해에서 신선한 조개를 매일 드리는 것이 절제. 조개왕 귀조개부터 작은 게가 들어있는 개조개,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는 가리비에, 가리비 좋아. 바다의 맛을 품은 생아, 모시 조개, 그리고 동죽은 기본이고요. 사장님이 어렵게 구한 그린 홍합까지 푸짐하죠? 어떡한데요? 신선한지 안 신선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 조개를 만져봤을 때 네. 입을 꽉 다물면 신선한 조개고요. 네. 이렇게 만졌을 때 입을 다물지 않으면 이거는 덜 신선한 조개입니다. 신선한 조개를 선별했으니 이제부터 찜을 만들어볼까요? 이거 살이 오를 대로 오른 조개는 세척까지 한 후 뚜껑을 열어 준비하는데요. 참 먹음직스럽죠? 와, 조개 속 가득 찬 살은 보기만 해도 쫄깃하네요. 아, 좋아요. 조개가 모두 준비됐다면 1층부터 층별로 차곡차곡 쌓아줍니다. 이때 조개 위에 뭔가를 뿌리는 사장님. 조개 위를 촉촉하게 덮어주는 저 물은 또 뭔가요? 뭐죠? 비법인가요, 이게? 이건 뭐예요? 조개의 비린 맛을 잡고 조개를 연하게 하는 저만의 비법입니다. 먼저 파인애플을 준비하는데요. 파인애플은 잘게 썰어 믹서기에 넣습니다. 그리고 소주를 첨가하는데요. 오, 맛있겠다. 파인애플과 네? 소주를 한꺼번에 갈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갈아낸 파인애플과 소주를 체에 걸러주면 완성. 소주의 알코올 성분과 파인애플 향이 더해져 잡내 제거는 물론 조개살을 부드럽게 만든다네요. 주인장의 비법물을 먹으면 조개들은 차곡차곡 쌓은 후 곧장 불 위로 직행하는데요. 네. 주인장만의 삶는 법도 따로 있답니다. 제가 6분도 쪄보고 10분도 쪄보고 다 쪄봤는데 조개가 연하고 맛있는 조개를 찔 수 있는 거는 8분 30초라는 시간이었어요. 오.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알게 된 8분 30초라는 시간. 이 시간이 부드러움의 또 다른 비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인장만의 노하우로 탄생한 팔단 조개찜은 언제나 인기 많죠. 간판이 절로 나오는 비주얼에 인증사진은 기본. 그렇죠. 오늘도 화제 맛집 제대로 인증합니다. 올리셔야 됩니다. 사장님, 이 팔단 조개찜 어떻게 만드시게 되신 거예요? 아, 제가 조개찜을 좋아하는데요. 여행 가서 조개찜을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한 곳에다가 여러 가지 조개를 넣고 한 번에 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익는 조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질기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제가 저 만두찜기를 딱 생각을 해봤는데 아, 만두찜기는 층층이 있다 보니까 아, 잘 안 익는 조개는 밑에다, 잘 익는 조개는 위에다 놓고 찌니까 정말 부드럽고 연하고 조개가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게 됐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눈과 입을 즐겁게 하는 팔단 조개찜. 손님들의 마음을 단단히 사로잡은 조개의 부드러운 맛은 결코 쉽게 만들어진 건 아닌데요. 조개의 육즙 한 방울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 아유, 숨 좀 쉬고 드세요. 아이들 입맛까지 취향적이요. 이렇게 조개찜을 먹었으면 마지막은 칼국수죠. 맞지라 맞지라. 조개찜의 마무리는 역시 시원한 칼국수가 제격이지라. 국물도 맛있을 것 같아요. 진한 조개 육수에 쫄깃한 면이 더해지니 맛이 없을 수가 있나요? 조개 국물. 아니, 조개찜에 오리탕, 밑반찬, 칼국수까지 직접 다 만드시는 거예요? 혼자서요? 반죽까지 직접 하시는데 안 힘드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손발이 힘들어야 음식이 제맛이 난다고요. 재미로 합니다. 재밌고 제가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아직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고요. 좋아하니까 제가 하는 거죠.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손님들을 생각하면 전혀 힘들지 않다는 사장님. 음식 장사를 시작하면서 처음 요리